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피부가 뒤집어질 때마다 해온 저만의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각질 제거 단계예요. 러쉬의 BB 시위드와 스킨푸드 블랙슈가 마스크는 각질 제거 기능이 함유된 마스크팩 겸 필링 젤이에요. 둘 다 피부에 올려두고 물을 묻혀 롤링해주면 자극 없이 각질 제거가 가능해요. 시드물 녹차 필링 젤은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에 추천드리는 묽은 제형의 순한 각질 제거제입니다. 저는 오늘 러쉬의 BB 시위드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차갑게 냉장하는 제품이어서 진정도 바로 되고 씻어냈을 때 피부가 즉각적으로 뽀얗게 돼서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피부에 듬뿍 올리고 10분 뒤에 물을 묻혀서 최대한 살살 자극 없이 스크럽해주며 씻어내주고 올게요. 두 번째는 예민해진 피부에 수분을 주는 단계예요. 스킨팩을 해줄 건데 저는 라네즈 크림 스킨과 핫도무기 스킨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건 평소 사용하시는 토너 아무거나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밀리에서 나온 스킨팩용 1/2 솜에 토너를 듬뿍 묻혀 피부에 올려줍니다. 스킨팩 대신으로 마스크팩을 올려주셔도 되는데 이때 미백보다는 수분 진정 위주의 아무 마스크팩을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스킨팩 위에 마스크팩도 같이 올려줘 볼게요. 세 번째는 트러블 케어 단계예요. 이 제품은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크레오신T라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톡톡이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처방받아서 큰 트러블이 날 때마다 발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저만 알고 싶은 트러블의 직방인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먼저 저의 N년템인 셀리맥스 노니 앰플에 바로 이 센텔라 가루를 뿌려줄 거예요. 얼라이브랩의 센텔라 파우더로 5통 정도는 가뿐히 비운 것 같은데 순하고 강력하게 트러블을 잠재워주는 효자템이에요. 앰플에 이렇게 가루를 섞어 넓게 얼굴에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부 재생 단계입니다. 이 제품도 N년째 나이트 케어에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꾸덕꾸덕한 요거트 느낌의 제형이에요. 유분기가 있는 제품이어서 얇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제품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지성 혹은 트러블성 피부는 꼭 테스트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저만의 피부 재생 스킨케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항상 이 루틴으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3일 만에 늘 복구를 시키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